따스한 봄의 기운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 제주. 드넓은 땅을 노란빛으로 수놓는 유채꽃밭과 유달리 맑고 청아한 봄바다는 한 폭의 풍경화처럼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꽃밭을 이리저리 누비는 벌이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왔음을 알리듯 봄바다의 생물들도 활기찬 움직임을 시작하죠. 이 바다 안에는 계절을 돌고 돌아 봄을 기다려온 총천연색 진미들이 숨어 있는데요.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봄바다의 싱그러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제주 바다의 맛을 책임지고 있는 건 해녀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산랑이는 봄바람 따라 해녀들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장비를 매만지고 바다로 나갈 채비를 마칩니다. 서로서로 잠수복 입는 것도 도와주면서 말이죠. 저마다 바쁜 아침, 비장한 모습으로 장비를 챙기는 해녀가 있습니다. 올해로 경력 11년차 해녀인 고려진 씨. 그녀는 할머니, 어머니의 대를 이어 3대째 해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51년차 베테랑 해녀인 어머니와 함께 봄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왜 봄 되면은 이 산이나 들에 새싹이 돋고 나무가 푸릇푸릇해지잖아요. 바다도 이제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로 꽃 피어나듯이 해조류들이 막 자라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바다가 되죠, 봄은. 김이 서리지 않도록 쑥으로 수경을 닦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무녀는 함께 바다로 향하는데요. 육지의 농부들에게 가을이 수확의 계절인 것과 달리 제주 해녀들에겐 봄이 바로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들이 논과 밭에 애정을 쏟는 것처럼 해녀들 또한 오랜 세월 온 마음을 쏟아 바다를 일궈왔죠. 화산섬인 제주의 특성상 농사짓기 힘들었기에 바다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다가 주는 양식을 따오기 위해선 온 마음을 바쳐 거센 물살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요. 위험천만한 순간이 늘 도사리고 있기에 광활한 바다 위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서로뿐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랑 저랑은 모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하는 거나 이제 믿음이 더 강해요. 유대 관계가. 그래서 아무래도 더 안전하고 안심되고 그런 게 더 많고 또 엄마랑 같이 물질하니까 엄마한테 이제 여러 가지 요령들을 배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물질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벗이 있어야 돼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딸이 있으면 더 행복한 거죠. 꼬박 반나절이 지나서야 물 밖으로 나오는 해녀들. 그물 안에는 모녀가 함께 바다를 가르며 따온 해산물이 가득한데요. 성인 세 명이 함께 들어야 할 정도로 강력한 무게를 자랑하는 주인공은 바로 제주 봄바다에서 제일 귀하다는 성게입니다. 살아있는 성게는 계속해서 가시를 움직이며 자신의 몸을 보호하죠. 성게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식사할 틈도 없이 재빠르게 손질해야 하는데요. 성게알 100g을 얻으려면 그 10배에 달하는 1kg의 성게를 손질해야 하죠. 바다 내음 가득 품은 채 싱싱한 알로 가득 찬 성게. 반으로 쪼갠 다음 숟가락으로 일일이 꺼내야 하는데요. 알이 흩어지지 않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며 파내는 게 포인트죠. 신선한 제주 성게는 그 맛 또한 남다릅니다. 한 방울만 먹어도 그
그 향이 오래 가는데 이제 육지나 외국산 성게는 그냥 모양만 운이고 심심해요 맛이. 성게 알에 붙은 이물질을 하나씩 꺼낸 후 바닷물에 씻는 작업까지 맞춰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그만한 보상을 주기에 마냥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풍성한 먹거리를 선물해주는 바다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죠. 바다란 존재가 제가 아플 때, 힘들 때 제일 큰 위로가 되어줬고 제 아픈 걸 많이 치료해 주기도 했고 무한하게 한없이 주기만 하니까 저한테는 정신적으로는 이제 엄마 같은 존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다는. 여기서 나의 삶을 찾았고 내가 여기서 모든 경제력을 여기서 다 내가 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재산이 일로 목록이라고 해서 보물이에요. 이들에게 제주 바다는 무한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삶의 터전이자 드넓은 포용력으로 인생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다. 제주 바다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인물이 또 있습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임서영 셰프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바다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봄물 든 바다에서 구할 오늘의 재료는 바로 톳입니다. 톳이 자라난다는 것은 바다에도 봄이 찾아왔다는 말과 다름없죠. 물때만 잘 맞추면 자연산 톳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제주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재료입니다. 톳은 배면이 또 자라고 그 여러 번 자라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많이 이제 톳이 제철일 때 많이 해뒀다가 보릿고개나 굉장히 먹을 게 없었을 때 그때 이제 밥에도 넣고 반찬도 해 먹고 그건 제주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약간 애환이 깃든 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힘든 시절을 견디게 해주었기에 제주 사람들에게 톳은 먹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녔죠. 톳밥은 보릿고개 시절 제주 사람들이 자주 먹던 추억의 요리입니다. 생톳을 그냥 먹으면 복통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 불순물이 없게 깨끗이 씻은 후 소금물에 5분 정도 데쳐야 하는데요. 톳은 황갈색에서 초록빛깔로 변하며 더욱 영롱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손질한 톳을 쌀 위에 가득 올려 밥을 짓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푸짐한 한 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칼슘과 섬유질, 식물성 단백질까지 풍부한 톳밥. 고슬고슬 윤기 나는 밥알과 톡톡 터지는 톳의 식감이 조화로운 데다 담백한 맛이 향수를 자극합니다. 임서영 셰프가 어릴 적 톳밥과 함께 먹었던 요리가 있는데요. 바로 성게젓갈입니다. 지금은 성게가 많이 귀하지만 과거 제주 사람들에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죠. 예전에는 지금같이 그렇게 귀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이제 미식가여셔가지고 제주에서 나오는 재료들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집에다가 막 소쿠리채 막 가지고 오시고 했었거든요. 별미로 그냥 아버지가 까시면 옆에서 숟가락 가지고 이제 다 한 숟갈씩 계속 나눠서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좀 양이 많으면 그때 어머니는 이제 살짝 소금을 쳐가지고 그 성게젓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씩 얹어서 같이 섞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신선한 성게에 소금만 살짝 더해 저장 기간을 늘린 성게젓갈. 짭조름한 성게젓이 담백한 톳밥과 아주 조화롭게 어울리는데요. 바다의 풍미와 옛 추억이 서려 있는 한상입니다. 톳과 성게 외에도 제주 봄바다를 대표하는 해산물이 있는데요. 바로 자리돔입니다. 예로부터 물회, 젓갈 등 다양한 제주 음식에 사용되어 온 재료죠.
특히 자리돔 물회는 제주 사람들의 소울푸드이자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별미입니다. 자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좋아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바다에서 예전엔 배를 띄울 수가 없다 보니까 작은 뗏목으로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자리물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딱 제철인 4월에 이제 뼈채에 이렇게 같이 새꼬시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물회도 먹고 무침도 해 먹고 그런 이제 제주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 방식의 자리돔 물회는 뼈를 발라내지 않고 그대로 요리합니다. 덕분에 살과 뼈가 함께 오독오독 씹히면서 고소한 단맛이 느껴지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자리돔 머리를 잘게 다져넣는 건데요. 재료를 찌거나 삶지 않고 직접 다져넣는 방식은 제주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자리물회 만들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리 머리를 다지고 이제 그거를 같이 넣는 거거든요. 제주 어머니들은 굉장히 바빠요. 뭐 물질도 나가야 되고 반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봐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챙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조리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물리적으로 다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자리물회도 마찬가지고 뭐 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다져서 넣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물회의 구수한 감칠맛을 더할 수 있는 핵심 과정이죠. 된장과 식초 등 최소한의 양념만 사용해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것이 제주 향토 요리의 특징입니다. 손질한 채소들을 더한 후 자리돔과 양념장을 조물조물 묻혀주면 이제 마무리만 남았는데요. 전통 방식의 자리돔 물회라면 빠지지 않는 재료가 하나 있죠. 바로 제피잎입니다. 자리돔이 나오는 철이 딱 제피가 새순이 돋을 때예요. 아무래도 이제 회로 먹게 되다 보니까 이 제피잎을 같이 넣으면 살균 작용도 되고 향도 굉장히 그 비린 맛이나 이런 것들도 가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피잎하고 자리돔은 짝꿍이에요. 같이 꼭 넣어야 돼요. 자리돔은 제주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며 입맛과 기력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자리 먹은 노인은 허리 굽은 사람이 없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제주 사람들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죠. 마지막 요리는 전통 자리돔 물회 조리법에 임서영 셰프만의 아이디어를 더한 자리돔 무침입니다. 자리돔 뼈의 식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살만 먹기 좋게 발라내고요. 머리는 잘게 다져 된장 양념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자리돔 머리를 다져 물회에 넣는 전통 방식을 활용해 구수한 옛맛이 살아있으면서도 좀 더 먹기 편한 된장 소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임서영 셰프는 어릴 적 부모님이 요리해 주시던 제주의 옛맛을 연구하기 위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주 향토 요리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과거와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죠. 익숙한 재료들이지만 만드는 방법은 모른다든지 아니면 좀 되게 희미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음식들도 많고,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져 있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주변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가장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엄마죠. 엄마 뭐 이런 음식 먹어봤어? 이러면 이제 거기서도 레시피 한번 적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오일장에 가가지고 재료 살 때 뭐 할머니들한테 이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옛날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그때 먹었던 그런 재료들을 지금 구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전통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풀어내곤 하는데요. 전통 자리돔 물회에 제피잎이 들어가는 것에 영감을 얻어 제피잎 오일을 만들어 넣습니다. 옛맛은 계승하면서
요리의 아름다움은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인데요. 채썬 채소 위에 자리돔 살을 얹고 양쪽에 된장 소스와 콜라비 살얼음을 각각 부어주고요. 알록달록한 꽃잎과 어린잎 채소를 올려 요리에 고운 색감까지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피 모이를 뿌려 마무리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자리돔 무침은 전통 자리돔 물회와는 확연히 다른 비주얼을 가지게 됐죠.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 있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 음식이 그냥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고 이 제주 사람들의 지나왔던 이 세월, 생활 방식들이 그대로 이제 녹아나는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제주의 음식 문화는 바다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생계를 책임져주는 삶의 터전이자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텃밭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리 과정을 거쳐 청정한 바다에서 난 제철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것이 제주 음식 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자연의 재료를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요리하기에 재료의 참맛이 살아있죠. 노란빛 유채꽃과 투명하게 반짝이는 바다의 풍경이 제주의 봄을 더욱 빛내주듯 음식의 맛 또한 이곳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다.